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예련님이 만든 통문어 당근 솥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근 한 개는 반을 갈라 깍둑 썰기를 합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넣어 물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준비한 통문어 다리 두 개는 칼집을 내어줍니다. 데친 문어라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살짝만 데쳐도 꽃처럼 피어나네요. 당근 한 개는 얇게 저며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을 넣어서 소금 한 꼬집을 넣고 2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방송에서는 주물 냄비로 밥을 만드는데 전 없는 관계로 냄비로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주물 냄비가 없어도 냄비로도 충분합니다. 쌀은 30분간 물에 불려주세요. 냄비에 불린 쌀을 넣습니다. 밥물을 맞춰야 하니 바닥은 평평하게, 다시마를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담궈 다시마 육수를 준비합니다. 쌀에 다시마 육수를 붓습니다. 양은 쌀면에 0.5cm 높이 정도로 맞춰주세요. 불은 중불로 조절해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수저로 휘휘 저어주세요. 5분 정도 젓다 보면 수분이 없어지는데 이때 당근물을 양 조절하며 조금씩 붓습니다. 쌀이 잠길 듯 말 듯 물 머금고 있을 정도로 이 상태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불 조절은 제일 약하게 하고 10분을 그대로 둡니다. 당근의 단맛이 감도는 영양밥, 그 위에 볶음 당근을 얹습니다. 그리고 통문어 다리를 얹습니다. 쪽파나 부추를 뿌려줍니다. 그 사이 비벼먹는 양념장을 만듭니다. 부추 한 줌은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썰어놓은 재료를 넣습니다. 여기에 맛간장 6스푼, 물 4스푼을 넣고 올리고당 1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깨를 넣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2스푼을 넣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뜸들인 밥뚜껑 오픈. 문어는 먹기 좋게 자르고 당근밥과 당근, 문어를 섞다가 고소함의 대명사 버터를 넣고 다시 슥슥 비벼주세요. 맛나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올려 마지막으로 슥슥 비벼주면 끝! 당근밥에 통통한 통문어 한 점을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